기나긴 논란 끝에 신축으로 결론난 통합 청주시청사. 이번엔 지어도 가려지게 됐습니다. 주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또 한 번 시끄럽습니다.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통합 청주시 새 청사가 들어설 자리에 바로 옆 주차장 부지. 한 개발업체가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3동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습니다. 인근 건물 주민들은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반대하고 있고 통합 상징이라는 청주시 새 청사도 가려지게 생겼습니다. 청주시 의회에서는 건축을 막자, 부지를 사자, 통합 청주시 새 청사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잘못된 아파트 건립 계획이 무산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. 하지만 청주시는 해당 구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건립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. 법 기준에는 없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유로 해서 뭐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승인을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개발업체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착공 시기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를 놓고 긴 논란을 벌였던 통합 청주시 새 청사가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